우리가 데이터에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데이터만 골라내기 위해서 like 명령어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퍼센트 기호랑 문자를 결합해서 많이들 쓰시죠. 근데 혹시 퍼센트 말고 언더바도 쓸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오늘 실습은 알고 보면 진짜로 별거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미리 생성을 해놓았는데요. 한번 전체 조회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네임이라는 컬럼에 테스트 데이터를 몇 개 넣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like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시죠. 그러면 정으로 시작하는 네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나로 끝나는 네임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미가 들어가는, 미가 포함된 네임들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언더바를 어떻게 쓰느냐 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언더바는 한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땡땡, 이름이 정땡땡인 사람들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땡땡인 사람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언더바를 하나만 넣게 되면 정땡인 사람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면 땡나, 땡나인 사람들이 나오고 언더바를 두 개 해주면 땡땡나인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글자인데 가운데가 미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만약에 퍼센트랑 언더바를 결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가운데에 리가 들어가고 리 다음에 두 글자가 오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수로 하면 언더바를 하나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두 개 하면 데이터가 안 나오겠죠. 결론은 언더바는 한 자릿수를 의미한다. 이제 like를 좀 더 쓰임새 있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퍼센트 말고 언더바도 쓸 수 있다는 거